안녕하세요. 오늘도 뿌야입니다. 오늘은 271서버에 짜잔! 불바다님 캐슬에 들어와 있습니다. 와, 근데 아니, 이분 잠깐만. 딱 봐도 이 과금의 향기가 또 물씬 풍기는데, 와, 킬수 봐. 18억 9천만? 살벌합니다. 투력도 굉장하시고요. 야, 270대인데 이 정도면 황제시고, 역시나. 야, VIP 5레벨. 당연하지. 와, 보석 봐. 300만 개, 보석이. 자, 말도 안 나오네. 야, 기가 막힙니다. 자, 성을 한번 둘러봐야겠죠. 병사가 얼마나 있는지, 어떤 종류로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병사 많다. 야, 10T도 뭐, 100만 마리 뽑아두셨고, 지금 계속 하고 계시죠? 와, 이 정도면은 병사가 지금 비율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비율도 궁수랑 기병하고, 그쵸? 보병하고 지금 비율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아,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네.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87%. 괜찮다. 야, 지금 기병 지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죠. 이게 또, 야, 전념 44렙이면, 연구 전념 44렙이면 거의 얼추 다 올리셨다고 보면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다 지금 50이 딱 찍히기 때문에. 자, 기병 마지막 거, 이게 끝으로 가면 연구가 30일, 40일 막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야, 궁수 쪽도 일단 전투계 돈 거의 맥스고요. 요거는 조금 본주님께서 요건 조금 찍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영대에서 어차피 전쟁 현장도 지금 45만 개는 있네. 영대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영대에서 이제 10T 공수를 넣었을 때 전투에서 확실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구의 마지막 거 또 찍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병은 대체적으로 공격 영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방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 거 이 보병은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병은 뭐 무조건 당연히 맥스 찍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 10T 기병이 이게 마지막 것까지 다 찍힌 것과 아직 안 찍힌 것의 차이가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에덴에서 타일 작을 할 때 강제 점령하잖아요. 거기서 10T를 활용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 팁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팁에서 이 연구가 맥스가 된 것과 안 된 것,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현재 8.5에 플러스 0.3% 돼 있잖아요. 요게 한 15% 이상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웅 상태 한번 봐야죠. 영웅. 크, 내가 볼 때 영웅도 뭐 굉장하실 것 같은데 잠깐만. 용눈이 용한옥 쓰고 계시고요. 여기가 아직 X23이 지금 그쵸. X23이 아직 나오진 않았고 지금 보상으로 뽑으신 것 같은데 보상 잘 받으셨나 보네 이번에. 약탈자, 수호자, 아미가 있으신 거 보면, 야, 이 정도면 뭐 개꿀이지 뭐. 다른 사람들 뭐, 예. 이상한 디질레랑 막 디질탱하고 막 나옵니다, 진짜. 보기만 해도 진짜 혼날 것 같아, 진짜. 너무 많이 봤다. 그리고 발키리하고, 아, 진짜 그 어디에 대체 쓰일지 모르는 것들. 야, 이분도 영웅 다 있네요, 여태껏. 그럼 이런 거 아직 다 풀이야? 그러네. 여러분, 방랑자가 아직까지 풀린 상태로 있는 거면은 끝난 거 아닙니까? 야, 핵과금 러셨네, 진짜. 야,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최강자의 계정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로블링요? 역시 풀이겠지. 교관도? 그렇죠. 비밀부대 대장? 역시, 야, 전염병의 사나리오. 아, 이거 다 찍었네, 이것도. 상인도, 그러네. 건축가도, 그쵸? 아, 주둔용도 일단 다 풀이하고 봐야 되고요. 연금술사마저. 벌모, 야, 이 정도면은 끝판왕급 아닙니까? 연금술사의 벌모까지 풀이면 얼추 다 된 겁니다. 자, 그렇구요. 그리고 또 스킨이, 이번 스킨, 와, 이거 생긴 거 이쁘네. 괜찮네, 이거. 이야, 주변에 농장도 많으시구요. 271서버에도 제가 알기로 한국분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야, VIP 상점. 다 샀네. 그렇죠. 다 뚫었죠? 아, 아주 깔끔합니다. 야, 부럽다. 와, 난 VIP 5레벨이 일단 제일 부러워. 지금 제가 제일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VIP 5레벨. 이야, 형, 요런 건 일단 나팔을 눌러드릴게요.
5,000원 좋네. 여기서 또 우리가 안 볼 수 없는 거. 바로 장비. 장비 확인해봐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역시나 라이더 한 세트, 두 세트, 3세트, 4세트. 야, 이거 라이더 5세트인가? 설마? 설마? 라이더 5세트? 크으, 파랑이시네. 끝났네. 아니, 원래 이게, 본주님, 이게 원래, 라이더 4세트에 방대는 유랑자 한 세트, 요게 국룰인데, 이 매너거든요. 너무 세시다고, 이거. 라이더 5세트 너무 세요. 야, 개성 진짜, 살바랍니다. 노야는, 그저, 부럽다. 부럽네요. 이야, 이거 뭐, 지금 뭐, 잠깐, 직업 레벨도 한번 볼게요. 119레벨, 이야. 조금 더 올리셔야 돼, 이거는. 근데 271서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불빠따님 계정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불빠따님께서는, 이, 요즘에 또, 코로나 이 시국에 굉장히 힘든 이런 시국이죠. 이걸 보내고 계시던 찰나에. 대체적으로 모임이나 이런 게 없어졌었잖아요. 초반에. 모임이나 이런 게 없어졌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다가 이제 여느 유저와 같이 똑같이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유튜브의 광고 중에 그 무인도에 그 애 하나 나와가지고 막 나무 막 갖다 놓고 막 뚝딱뚝딱뚝딱뚝딱 한 다음에 막 뭐가 막 생기잖아요. 땅이 늘어나고 막 거기에 막 성이 이렇게 막 생기고 안에 건물들이 샥 변한 다음에 막 예? 이 광고에 속아서 아 나만의 섬을 가꾸는 그런 것이고 이 생각을 하려고 게임을 다운로드 받으셨다 합니다. 불빠따님은 그렇게 해서 268서버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셨는데 초반에 그래도 또 과금을 좀 하셨어요. 좀 많이 하셨어 초반에. 그랬는데 초반에 조금 과금을 했다고 말 그대로 방심하신 거죠. 자만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최강왕국에서 토요일날 뭐 회작회작 되다가 제대로 두드려 봐주셨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바로 열받으신 거죠. 그래서 바로 힐 이벤트는 아침에 그냥 기마 구티를 달려가지고 야 그게 시작이 되셨다고 하네요. 이게 과금의 시작이야. 여기 근데 불빠따님께서 저한테 이제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여기에 딱 적어주신 게 가로치고 이때 멈췄어야 했어요. 허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 거기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때 멈췄어야 돼. 그때 못 멈추니까 과금을 여기까지 오게 된다.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싶네요. 누구나 그런 과정을 겪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대부분의 핵과금러 분들이 한 번쯤은 다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나 싶네요. 자, 어쨌든 불빠따님께서 또 궁금하신 점을 제가 알려달라고 했더니 말씀하신 게 영웅은 정녕 운빨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불빠따님께서 271서버 여기 구간에 알아주는 똥손이라고 하시는데 아 이게 똥손이라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뭐 불빠따님께서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시즌마다 3000장 뭐 이상씩 드려야 영웅이 완성이 된다고 하시네요. 이야 3000장이 말이 3000장이지 여러분. 꾸야는 2000장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3000장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때려 박아야지 영웅이 그나마 좀 뽑힌다고 하는데 뽑기 잘하는 방법 정녕 없는 건가요? 하고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답변은 방법은 없고요. 네, 방법은 없고 언제 한번 뭐 다음 시즌 때 좋다 다음 시즌 때 불빠따님 이 핵 완전 금손 네? 신의 손 꾸야에게 뽑기 한번 맡기는 걸로 영상을 빌어 약속드립니다. 한번 가시죠. 제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까지 딱 한 분 제가 진짜 완전 개똥망 해놓은 한 분 계시고요. 영상은 안 나갔어요. 차마 못 올리겠더라고. 그분 두 번 죽이는 그런 결과가 될까봐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누군지. 어쨌든 그 한 분 빼고는 전부 다 완전 신의 손으로 뽑아드렸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시즌 시작하실 때 제가 뽑기 한번 도전해볼라니까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한번 살펴봐야죠. 우리 와 뭐야 이거. 아니 소지품창 뭐 이렇게 많아. 이야 이민권 17장이나 했어요. 야 이거는 뭐 누구 하나 걸리면 가서
진짜 개패드 패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는데, 와, 아니, 보물 뜯기, 아니, 아직도 지금 보물을 하고 계신가요? 본주님? 야, 이제 이거 보물이 효율이 예전 같지가 않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게임사에서 잠수 패치를 했어요. 예전 같지가 않아. 야, 망령의 사자 스킨 아직도 있구나. 야, 와, 이분 많네. 어우, 로얄 교환권 500장 있으시면? 와, 건축대로 2천만 개. 깔끔합니다. 깔끔하고요. 4,400장. 와, 이거면 뭐 내가 봤을 때는 본주님, 저기서 1,400장만 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제가 최소한 필수용 다 뽑아드릴게요. 아, 이거 와, 잠깐만, 영웅구만 6만 개? 지혜 훈장 30만 개. 아, 진짜 많이 쓰셨구나. 그러네. 지혜 훈장이 30만 개 남아있을 정도면은 야, 진짜 때려 박으신 거구나.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러고도 4,000장 있다는 거는 와, 이분도 아니 271서버 이런 분이 계셨구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와, 진짜 완전 이 정도면 끝판왕인데. 야, 아니 뭐 이 VIP 행운 이거 월요일날 나오는 건데 이것도 모아서 까시나 봐요. 요거도 좀 모으면 재미는 있습니다. 와, 가속 1900. 깔끔합니다. 6대8 팬던트까지 준비를 해두시고 가속 보겠습니다. 가속 역시나 연구가속이, 이게 연구가속이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연구가 한번 끝나고 이제 리셋이 될 타이밍이 되면 확실히 가속의 보유 양의 여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와, 보석도 많이 모아주셨네. 여기만 40만 개 있네. 야, 깔끔합니다. 지금 갖고 계신 건 300만 개인데 와, 이 정도면은 투력 10억 찍는 거 일도 아닌데, 그죠? 다음 시즌 전까지 10억 투력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최고의 투력은 2억. 아, 정말 투력 올리고 싶다. 진짜 투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불바다님 계정 정말 흠잡을 점이 1도 없는 계정인 것 같네요. 정말 너무나 깔끔하고. 잠깐 우리 그러면은 한번 전염 한번 살펴볼게요. 전염 103레벨. 어, 271인데 103레벨이면은 괜찮지. 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앞서버 저희 정도에 오면은 120레벨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같은 타이밍이 됐을 때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말이죠. 지금 거의 뭐 두 시즌 이상 벌어져 있죠, 271이랑. 아마 그럴 거예요. 어, 이 정도면은 정말 깔끔하게 잘해주셨네. 야,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과금도 핵과금이시면서 게임도 정말 열심히 하신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10T 리셋 시기와 어느 정도까지 리셋을 해야 하는지, 연구전님은 몇이 가장 이상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어느 정도 과금을 많이 하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는 타이밍이 됐다. 10T 연구의 초기화 시점과 그와 관련된 연구 전념에 따른 추가적인 부수적인 이런 혜택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제가 앞선 영상에서 63서버에 아슬라님 영상 나갔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부수적으로 한 몇 번 더 아슬라님께 촬영이 들어갑니다. 현재 촬영 중에 있고요. 아직 영상이 업로드는 안 되었습니다만 아마 불바따님 영상이 나가고 머지않은 시일내에 곧 업로드가 될 것 같네요. 거기서도 제가 다시 한번 잘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영상이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대충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처음에는 연구 전념은 35렙이 이상적이긴 합니다. 일단은 쉽게 설명해드리면 연구 전념인 상태에서 이렇게 열듯이 한쪽을 다 찍어줄 수 있을 정도, 끝까지 여기까지 다 찍으면 딱 35가 되죠. 여기가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70이 되는 겁니다. 연구 전념 70이 돼서 12시와 뭐 6시 기병까지 한 번에 다 찍을 수 있을 정도, 여기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일단 경험해 본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거기까지 돼 있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제가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얻어서 제가 판단해 보건데, 두 번째 이상적인 연구 전념은 7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구 리셋 시기와 이런 걸 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는 가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도 연구인데 결과적으로 가속을 보속으로 때려 박아야 되는 상황이 계속 올 거예요. 그것만큼 연구 가속을 잘 모아두신 분이 정말 몇 안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정말 저 조상님들 그렇게 앞서버 아니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연구가 나온 시기가 우리가 연구 가속을 아무리 모았다고 쳐도 이미 한번 리셋할 정도가 되면 가속이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속이 문제가 걸려요. 그것을 감안해서 병과별로 한번 리셋을 하시고 난 뒤에는 병과별로 연구의 속도나 이걸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첫 리셋만큼은 자신의 과금력이 충분히 충당이 된다고 한다면 그냥 최단 시간 내에 바로 해주시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연구가 지금 뭐 불바다님처럼 이렇게 80% 이상 기병을 맥스로 찍을 정도 요 정도까지 된 유저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결국은 뭐다? 연구 전념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가 들어갔을 때 전념이 증가되는 양 요거까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연구가 10T 연구가 첫 번째 풀 맥스가 되면 연구 전념이 50렙이 돼요. 그 다음에 리셋을 한번 하고 또 찍으시면 이제 연구 전념 70까지는 달려주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되면 확실히 리셋이 안 됐거나 연구 전념이 뭐 35에서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35에서 한 59강까지 뭐 이것저것 찍는다고 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35랑 50이랑 전투력에서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50렙과 70렙이 전투력에선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근데 70이랑 90이랑 전투력에서 차이가 그닥 별로 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 전념은 20레벨 구간마다 이 필요한 경험치가 1회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20렙 때 한번 여기 경험치죠. 지금 보니면 40이라서 원래 15였는데 20렙이 지나면서 16으로 바뀌고요. 40렙이 넘어가면서 17이 되고요. 60렙이 넘어가면서 18이 됩니다. 요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요거 참고하셔서 연구의 개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맞춰서 들어가는 보석의 양이라든가 필요한 가속 시간 그리고 전쟁 문장의 개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불바따님 캐슬에 대해서 좀 파헤쳐 봤습니다. 그리고 불바따님께서 궁금하신 점들 어떻게 해결이 됐을런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제가 최대한 아는 것까지는 열심히 알려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 오픈 채팅방에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야, 정말 다시 봐도 부럽다. 어마어마한 계정. 야, 이 정도 캐슬이면 진짜 에덴 재밌지. 토요일만 되면 뭐 빠리빠리지 그냥. Let's go party.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야, 여러분의 투력은 얼마나 되셨나요? 일단은 저보다는 높으시겠죠. 어쨌든 오늘 캐슬 진단에 맡겨주신 불바따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꾸야입니다.